자, 안전이 중요하죠. 오늘은 110에 점, 요두 개를 배울 건데요. 자, 이거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접속사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전치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배웠죠? 전치사를 배웠어요. 전치사. 전치사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전치사 하면 딱 떠오르는 거. at, on, in 이런 건데, 이런 건데 뭐라고요? 아이고야. 전치사는 뭐 앞에 쓰는 거? 명사나 동명사. 동명사는 뭐죠? 동사에다 이렇게 ing 붙은 거 있죠. 그래서 우리말로 뜻은 뭐뭐라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럼 working 하면 뭐예요? 일하는 것. 뭐 그다음 sleeping 자는 것 이런 거. 그러니까 두 가지를 쓸수 있어요. 명사나 동명사, 전치사에. 자, 그렇게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수업이 하고 나서 문장 하면은 자, 여기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볼게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었지만, 되었지만, 아직 안전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다. 아휴, 부족하다. 자, 오늘 이 문장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하면은 100만 원 줄게요, 100만 원. 오, 진짜. 어? 그때 돈 100만 안 주셨잖아요. 그거 200만 원 채워지면 내가 꼭 줄게요. 자, 이거. 자, 이 문장을 할수 있어야지 정말 오늘 배운 거를 제대로 할수 있는 건데. 자, 다시 돌아가면 전치사라는 거는 이렇게 명사나 동명사 앞에 쓰는 거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운 접속사가 있어요. 이 접속사는, 아, 이건 접속사입니다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거 접속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는 뒤에 뭐가 오게요? 전치사와 달리 얘는 주어, 동사가 꼭 와야 돼요. 주어, 동사. 전치사다? 그럼 명사나 동명사를 뒤에 쓰고, 즉, 동명사, 명사 앞에는 전치사를 써야 돼. 그리고 주어 동사가 있다. 그러면 접속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이렇게 세트로 알아놔야 돼요. 형용사는 뭐랑 세트로 알아두게요? 깨끗한, 더러운 이런 형용사는 부사랑 세트로 두개 구분해야 돼요. 더러운 형용사, 더럽게 부사. 깨끗한 형용사, 깨끗하게 부사. 이렇게. 그 다음에 전치사는 접속사랑 세트로 알아둬야 돼요. 자, 그래서 대충 이런 것들인데, 여기 보면은 접속사들이 이제부터 나올 거예요. 접속사들. 자, 여기 있는 것들을 볼게요. 자, 넘어가면 110에, 자, 요런 그림들이 있는데, B번을 볼게요. B번. 이게 뭐지? 110-1인가? 아. 자, 여기 접속사만 찾아볼게요. 주어동사 앞에 썼네? 접속사. 주어동사 앞에 썼네? 접속사. 주어동사 앞에 썼네? 접속사. 주어동사, 접속사. 자, 접속사는 공통점이 뭐다? 두 가지 공통점이 발견이 돼야 돼요. 접속사는 공통점이 뭐예요? 주어동사 앞에 쓴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이 접속사가 들어가면은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 뭐게요? 주어동사가 또 있어야 돼. 주어동사 또 있나 볼게요. 자, 주어동사, 여기 주어동사 있죠? 뭐는 뭐하다. 요거 주어동사 있잖아요. 여기도 주어동사 있죠? 주어는 뭐가, 뭐는 이 말이에요. 나는, 너는, 탐은 이런 게 주어고, 동사는 알죠? 여기도 또 주어동사, 여기도 주어동사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거는, 자, 접속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주어 1, 주어 동사 1 이렇게 쓰는데, 자, 이만큼을 쓰는데, 이 문장의 앞에나, 아니면은 뒤에다가 반드시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이렇게 꼭 써야 돼.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에요. 이게 있거나 이게 있거나. 그래서 접속사 앞에다가 써도 되고 뒤에다 써도 돼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영어를 할 적에 맨날 잘못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자, 이게 만약에 이게 뭐 때문이라는 건 알죠? Because. 이건 뒤에는 be 왔죠? 이거는 뭐예요? 안 나갔죠? 그럼 이건 뜻이 뭘까요? 안 나갔다, be 왔다, 때문에가 있어요. 그 뭐예요? be 왔기 때문에 안 나갔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안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어순이 똑같아요. 반대예요. 접속사는 뒤에 거랑 같이 뜻이 되는 거예요. 접속사는 뒤에 거랑 앞에 거랑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접속사는 뒤에 거랑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건 때문에니까. 비와, 자, 이거 우리 배운 거. 이건 비 왔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돼요? was raining이니까. 자, ing는 동명사도 있지만 아까 배운 진행형이 있잖아, 진행형. 지금 비가 오면 it is raining. 비가 오고 있다. 과거에 오고 있었다 하면 it was raining 이렇게 돼. 그래서 비가 심하게 오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뒤에 거랑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린 나갔다. 비가 심하게 왔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갔기 때문에가 아니라 비가 심하게 오고 있었지만 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거랑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요거는 뭐뭐 했지만 이 말이에요. 아팠지만 출근했다. 이런 식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팠지만 출근했다. 영어로. I go to work. 출근했다니까? Went to work. Went to work. 아팠지만. I 그렇죠. Although 이렇게 읽어요. Although I was sick. 이렇게. I was sick. 이렇게. 좀 잔인한 표현 해볼까요? 아, 나는 애들이 아팠지만 출근했다. 애들이 아팠지만 출근했다. I went to work. Although my children. Children 복수. Were sick. 그렇죠. 아이들이 아팠기 때문에 우리는 출근을 할 수 없었다. We couldn't. Can't는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We couldn't go to work because my children were sick. My kids were sick. My children were sick.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중에 1번, 네. 첫 번째. 걔는 뒤에 것도 해석 안 해요? 제가 앞에 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만큼이 아까 왜 이렇게 썼냐면은 이 접속사 있는 문장이 절이라고 그래요. 이 절 다음에 접속사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접속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절을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써도 되지만은 반대로 어떻게 써도 돼요? 이렇게 앞을 빼서 although it was raining heavily we went out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요만큼을 앞으로 빼서 because it was raining heavily we didn't go out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써도 되지만은 그거는 이제 좀 한국식 표현이야. 왜냐하면 우리말 해봐요. 우리는 안 나갔어 비가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면은 비가 안 와서 우리는 안 나갔어 이렇게 해요. 그렇죠. 우리는 후자 쪽을 좀 많이 쓰죠. 그렇게 쓰는데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써요. 이런 식으로. 물론 바꿔도 뜻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바꿔도 이랬어도 저랬어도 말이 되지만은 영어는 그거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다른데 어쨌든 이 접속사 있는 문장을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자, 그런데 접속사 있는 문장을 앞에로 쓰면은 뭐가 하나 달라져요. 말로는 알 수 없지만 글로는 알 수 있어. 이거 뭐 시력 테스트인가?
안 보이나 보네. 아니, 그거는 뜻이 달라지는 거라서 이거랑 이거랑은 이제 다른 문장이니까 어쨌든 주어, 이건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건 비가 내렸다, 그래서 뜻만 다르지. 요게 하나 보이죠? 안 보이나? 예. 네. 그러니까 보통 접속사 주어 동사를 쓴, 먼저 쓰면은, 예를 들면 이게 없이 먼저 쓰면 여기다 콤마를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반대 상황으로 쓰면은 안 찍어주는 게 일반적. 예.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쓴다 하는 거. 말로는 표현이, 표시가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뭐 좀 쉬었다가 말해야 되나? Although it rained a lot.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로는 표시 안 되고 글로는 표시가 돼. 자, 접속사. 자, 됐어요.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이거는 접속사처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In spite of는. Despite. 이거. 똑같은 건데 뜻이. 자, 접속사다 아니다. 아니다. 왜? 뒤에 뭐가 왔나 봐봐요. 명사. 비, 눈 이런 거 명사. 어? 이거는 주어 동사 문장이 맞죠? 이거는 좀 설명을 해야 되나? 넘어가야 되나? 좀 이해 못 하면 또 그럴 텐데. 이건 대명사인데 이것 저것 대명사인데 그냥 명사라고 칠게요. 어? 이건 뭐가 왔어? 이거 뭐라고 해 뭐? 명사. 어? 아, 비동사인데 뒤에 뭐예요, 뭐? ing 뭐라고 했어, 저거? 겉. 그죠? 대명사. 아, 그걸 까먹는. 동명사. 그렇죠. 어, 대단히 빨리 까먹네. 아, 그죠? 동명사. 동명사는 뜻이 뭐랬죠? 뭐뭐 하는 것. ing 붙었다. 그러면은 뜻은 무조건 뭐 하는 것.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진행. 그렇지. 그러니까 ing 붙으면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뭐 하는 중, 중이다 이러면 안 돼요. 뭐 하는 중인, 중인, 중 이런 뜻이 있는 진행형일 수도 있고 뭐 하는 것 이런 동명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문맥을 보고 판단하지만은 딱 봤을 때 이렇게 뭐 다음에 ing가 나오면 전치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 거의 90%가 뭐다? 것이라는 동명사라고 보면 돼. 그래서 동명사구나 이렇게 생각. 자, 여기서 qualify는 뭐예요? 이게 자격 있는 이 말이에요. well qualified는 뭐 잘 자격 있다는 말은 충분히 자격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자격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돼. 충분히 자격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지만 것을 넣어서 해석해 주면은 동명사니까 충분히 자격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청하지 않았다. 그 일자리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뭐 현대 일자리에 구직 신청하다면은 I apply for Hyundai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동명사 전치사 뒤에. 자, 그래서 아, 이건 전치사다. 이러면 뒤에 명사나 대명사나 동명사를 써야 돼요. 뭘 쓰면 안 돼요? 주어 동사를 쓰면 안 돼. 근데 이건 접속사다 그러면은 뒤에 명사 대명사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뭘 써야 된다? 주어 동사를 써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비록 뭐 하지만 이라는 뜻이고 이것도 뭐 해도 불구하고 해서 뜻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래서 뜻은 비슷한데 얘는 접속사 얘는 전치사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해도 불구하고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이거는 한 단어니까 전치사라고 그러고 이게 두 단어 이상은 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전치사 구 이렇게 해요. 하지만 뜻은 똑같아. 뭐에도 불구하고. 자, 볼게요. 비에도 불구하고, 즉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We had a good time. 좋은 시간을 보냈다. 어, 여기 문장이 왔네요 이러는데 전치사 뒤에 문장 왔네요 하는데 전치사 뒤에 이만큼만 따지는 거지. 이거는 다른 문장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 자, 그러면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이거를 전치사로 연결해 볼게요. 아, 접속사로. 어떻게 할까요?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좋은 시간을 보냈다. 어떻게? Although 비가 오다 하면 it rains인데 지금 과거니까 it rained
We had a good time. 이렇게 쓰면 돼. She wasn't feeling well. 몸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았대. But in spite of this, 이럼에도 불구하고 she continued working. 계속했다 일하는 것을. 이것도 동명사 이렇게 동명사. 그렇죠? 자, 그럼 이것도 바꿔 볼까요? 똑같은데 여기다가 although 이것에도 불구하고는 뭐야?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네. 그러면 in spite of 그렇죠. 이걸 although she wasn't feeling well. 아니면 그냥 과거 단순 과거로 바꾸면 과거니까 she didn't feel well.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하고 하니까 또 머리 아프니까 뺄게요 그냥. I didn't apply for the job. 이 부분 볼게요. 자, 그 일자리에 구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 수동태 나오겠는데? 좀 어려우려나? 자, 그럼 이거 하여튼 해봅시다. 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까요? I니까. Although I. 비동사를 써야 돼요. 비동사. 자, I am qualified 하면 난 자격이 있다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과거네?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I was qualified 이렇게. 자, 개념 잡혔죠? 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Despite도 마찬가지고. 자, 밑에 그런 예문들이 나오는데 하나 더 보고 이제 문제 볼게요. 자, although를 쓰면 이렇게 the traffic was bad. 주어 동사 이렇게 써야 돼요. 교통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반면에 in spite of나 despite는 뭐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전치사. 그럼 뒤에 이렇게 명사를 써야 돼요. 자,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전치사든 접속사든 자유로워요. 다른 문장에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돼요. 그래서 자유로운 편인데 뭐 이제 보통은 아, 어느 쪽에 써도 자유롭게 쓸 수는 있지만은 보통 그래도 뒤에 쓰는 문장이 있고 앞에 쓰는 문장이 있고 한 것은 좀 어느 정도는 틀이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연변에서 온 한국 조선족이 우리나라 말을 쓰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어색하게 바꾸면. 자, 그래서 이렇게 although 주어 동사 쓸 수 있고 despite 하면서 이렇게 명사나 동명사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거 아까 좀 전에 바꾼 건데 한번 더 해볼게요. 아, 난 잘 수 없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 접속사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Although I was tired. I was tired. 과거니까. 자,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가가지고 실력 발휘를 해볼게요. 자, 110-1번하고 2번을 볼게요. 자, 우리는 요거를 집어넣어 볼 건데, 자, 1번은 쉬워요. 이거를 접속사로 말이 되게끔만 넣으면 돼요. 자, 이거는 I didn't speak the language well. 나는 그 언어를 잘 말하지 못했다. 자, 과거 완료네요. 했었다 이 말이에요. I had never seen her before. 이전에 본 적이 없었다. Quite cold. 매우 추웠다. I'd met 이렇게 줄였으면은 I had라는 말이에요. Had met이니까 이것도 과거 완료네. 뭐 했었다. 그녀를 twice 두 번 전에 만났다. We don't like them very much. 뭐 그들인지 그것들인지 안 좋아한대. The heat was on. 자, 그 히터를 켜는 거를 heater라는 말을 써서 heater is on 써도 되지만은 그냥 이렇게 heat라고 써요. 그럼 히터를 틀다, 히터가 틀어지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는 뭐죠? have의 줄임말이에요. 자, have pp는 현재까지 뭐 했다고? had pp는 과거에 뭐 했다. 우리는 알았다. each other 서로서로 오래. 자, 이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거 8개 뭐가 있다고 그러죠? 뭐가 뭐하다라는 거? 아까 말했는데. 절이라고 그래요. 자, 주어 동사를 주어 동사가 있는 거를 절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OX 가볼게요. 모든 문장은 절이 한 개만 있다. 땡. 자, 이런 거 보면 보죠. 이거 절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더 있을 수도 있고. 마침표.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로 끝난 거를 문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장은 하나인데 절이 두세 개, 열 개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개수만 맞으면 될까요? 여기서 알아야 될 원칙이 있는데 뭐 개수만 맞으면 될까요? 자, 수학 얘기합니다. 절의 개수는 접속사의 개수 하고 똑같은데 어디다가 플러스 1을 해줘야 되게요. 절에다가 플러스 1. 예를 들면 절이 두 개야. 그러면은 두 개 생기니까 접속사는 세 개가 돼야 돼. 자, 맞나요? 문장 한번 아까 같은 거 봐봐요. 자, 이렇게 됐다고 쳐. 그럼 요거는 문장이 하나인데 절은 몇 개예요? 절은 두 개, 접속사는 한 개죠. 이게 맞는 문장이야. 그러면은 다시 생각해 봐요. 이게 맞나 틀리나? 지금 절이 몇 개라는 거야? 절이 세 개. 자, 아니 이게 똑같으려면 플러스 1을 어디다 써 줘야 될까요? 여기다가. 자, 그럼 만나 볼게요. 자, 절이 다섯 개야. 그럼 접속사는 몇 개가 있어야 되죠? 플러스 1은 아, 여기다가 4라고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면은 접속사가 4개가 있고 플러스 1 해주니까 5개. 서로 똑같죠? 이렇게. 그러니까 절 개수보다는 접속사 개수는 한 개가 적어야 된다,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절 개수가 5개면 접속사는 4개가 있어야 되고 절 개수가 10개면 접속사는 9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써야지 그 문장이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하나 상식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문장을 봐볼게요. 절이 하나 있죠? 자, 주어동사 절이라고. 여기도 또 주어동사 있네? 나는 인식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뭐예요? 똑같이 다 주어동사 있는 절이죠? 그러면 절도 있고 절도 있고 두 개를 연결하려고 그래. 나는 먹는다, 너는 논다. 그러면은 문장에 논다, 먹는다, 나는 먹는다, 너는 논다 두 개의 절이 있어. 그러면은 한 문장으로 합치려면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어요? 절이 하나 있고 절이 하나 있어. 나는 먹는다, 너는 논다 하면 접속사가 꼭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장도 절이 하나씩 다 있어. 그리고 여기도 있어. 그럼 두 개를 합치려면 접속사 꼭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관계대명사 이런 것도 배워야 되는데 일단은 이 개념을 이해를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넣어볼게요. I recognize her from a photo. 사진에서 인식했대. Recognize는 알아보다 이 말이에요. 사진에서 인식했다, 알아봤다 이 말이에요. 자,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접속사를 넣어야 되겠네. although를 쓰는 거예요. 뭐 했지만 이런 말. Although 우리는 서로서로 오래 알아왔지만 나는 사진에서 알아차렸다. 아니네. I've met her twice before. 자, 나는 두 번이나 만났지만 사진에서 인식했다, 알아차렸다. 어때요? 두 번이나 만났지만 사진에서 알아봤다. 어때요? 이상하네. 뭐야 이거. I had never seen her before.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럼? 나는 전에 본 적이 없지만 사진에서 알아차렸다. 맞아요? 맞는 것 같나? 나도 솔직히 모르겠어. 이거 하도 많은 선택지야. 그럼 일단 이거 2번이라고 치고, 나중에 또 아니면 바꿔볼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although I had never seen her before, 쓰고, I recognize her. 이렇게 되겠죠. Sarah wasn't wearing a coat. 코트를 안 입고 있었다. 코트.
Although heater, the heat was on. 그럼 뭐예요? 히터가 켜져 있었지만 코트를 안 입고 있었다. 뭐 좀 이상한데? It was quite cold. 자, 이거 해볼까요? 매우 추웠지만 코트를 안 입고 있었다. 어때요? 맞네. 그러면은 Sarah wasn't wearing a coat. Although it was quite cold. 이렇게 되겠대요. 그러면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We decided to invite them to the party. 결정했대. 초대하기로. 초대하기로. 아, 이거겠네. 그죠? 파티에 초대한단 말이야? 뭐 하지만? We don't like them. 그렇죠. 그렇게 되겠네요. Although we don't like them very much. them이라는 말을 쓰죠. 그들. 그들이 누구냐면 이 them이네. 자, 그 다음에 five. I managed to. 자, 요거는 간신히 뭐 했다. 뭐 매니저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 매니저는 뭐 사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뭐 관리자도 되고 여러 가지 되는데 manage to 동사 하면은 뭐 그냥 그럭저럭 뭐 했다. 간신히 뭐 했다라는 나름대로 좀 중급으로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make myself understood 하면은 자, understand가 뭐죠? 이해하다예요. 이거의 과거 과거 완료가 이렇게 돼요. Understood, understood. 그러면 나를 이해되도록 했다는 말은 이게 알았어, 이해했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간신히 이해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뭘까? 간신히 이해했다. I didn't. 그렇죠, 이거 되겠네. Although I didn't speak the language well. 자, 말은 잘 못하지만 아, 간신히 이해했다. 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6번. The room wasn't warm. 방이 따뜻하지 않았다. 저거네. Although the heat was on. 히터가 켜져 있었지만. 다음에 I didn't recognize her.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렇지, 이거 되겠네. Although I'd met her twice before. We're not close friends. Close 하면은 문을 닫다. 그런데 close, 쓰라고 읽으면 친한이에요. So we are not close friends. 친한 친구가 아니다. 이거네. Although we've known each other for a long time. 비록 오랫동안 알았었지만.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쓴 답들을 가지고 이제 despite라는 말 가지고 despite라는 말 가지고 바꿔볼게요. 이거는 뭐다? 전치사. 그러니까 뒤에 명사를 쓰거나 동사가 있으면 동사에다 ing 붙이면 돼요. 동사가 없으면 명사를 쓰면 되고. 자, 거꾸로 가볼게요. 이거 We're not close friends. 자, we're not close friends. 어떻게 할까요? Despite 동사가 있죠? 간단하게 동사 know를 가져오니까 동사 원형이 아니지니까 knowing each other. We knowing each other. 그렇죠. We knowing each other.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 더 배울까요, 말까요? 이런 거를 이런 동명사라고 그러죠. 이 동명사에다가 주어를 쓸 적에는 이거를 목적격을 써야 돼요. 이 주어는 목적격을 써야 돼. We는 뭐예요? 우리는 이란 주격. 혹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게 압니까? 모릅니까? 자, 그러면 그거는 뭐 되게 기본적인 건데 자, 잠깐만 배울게요. 여기 혹시 적어놓은 거 있나? 주격. 아이씨, 없나? 소유격. There. 거?
아싸, 있어 역시. 자, 이거예요, 이거. 자, 왼쪽에서부터. 자, 우리는 말할 적에 나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가 이런 말일 때에는 I라고 뭐 she가 주역게. 그, 아, 이거 나는 이렇게 할 때는 주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들은 다 뭐는 뭐가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건 대명사죠. 그녀는 뭐 이렇게. 탐은 뭐 여자들은 할 때 이렇게 했어요. 명사는 그냥 똑같아. 그 다음에 목적격을 먼저 볼게요. 자, 목적격은 두 가지 뜻이 있어. 뭐를 뭐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럼 너, 그를 그에게, 우리를 우리에게, 이런 게 목적격. 그러면 탐에게 탐을 하면 이렇게. 명사는 주격하고 목적격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격이 있어요. 뭐 나의, 너의, 그들의 이렇게 할 적에는 이렇게 쓰면 돼요. 이런 것들이 소유격. 뭐뭐의 이런 말이에요. 그럼 명사는 어떻게 쓰냐? 어퍼스트로피 S를 쓰면 돼요. Times 이렇게. 자, 이거는 뭐냐? 뭐가 사라졌어요? S가 사라졌죠? 이거는 뭐예요? 단수, 복수? 복수, 복수, 명사의 복수는 S를 붙이죠? 여기다가 또 S를 붙이면 뭐 걸스 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뒤에 거를 이렇게 안 써요. 발음은 똑같아. Girls 이렇게. Girls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에 소유 대명사가 있어요. 뭐냐면 뭐뭐의 것 이런 뜻이에요. 여기 있는 건 다 뭐 너의 것, 그의 것 뭐 등등등 이렇게 가요. 그럼 탐의 것, 여자의 것, 여자들의 것 어떻게 쓰냐?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보니까 얘는 명사는 소유격이나 소유대명사나 똑같고 소유, 목적격, 주격이 똑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셀프나 셀브즈를 붙여요. 그러면 자신이란 거예요. 뭐 너 자신, 그 자신 이렇게. 이거는 왜 부즈를 붙이냐면은 이쪽들이 다 뭐예요? 복수기 때문에. 자, 이런 거를 소유대명사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면 아까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을 적는다? 목적격을 적어야 돼. 목적격. 그럼 어느 라인을 써야 된다? 이게 이걸 써야 돼. 그렇다고 이 해석을 너를,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은 주어로 해, 주어로 해줘야 돼. 해석은 누가 뭐하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목적격 요거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면은 그가 왔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가 왔지만 어떻게 쓸까요? 오다가 뭐예요? come인데 어떻게 써야 돼요? 전치사니까? 전치사 뭐 뒤에는 어떻게 써요? coming. 그가 왔지만 he coming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 전치사 뒤니까 무슨 격? 그렇죠. 이게서 him coming. 우리가 왔지만 us coming. 탐이 왔지만 탐 coming. 요것만 외워두면 되겠죠. 영상 다시 볼 적에 캡처를 해서 프린트를 하시든지 폰으로 영구히 간직하든지 해가지고 뭐 이거 다시 한번 익히면 돼요. 꼭 다 반드시 외우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영어는 망해요. 그냥 그냥 까먹자. 그래도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주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익히면 돼요. 저도 이거 다 몰라요. 우리에게 이러면 나도 몰라요. 너희들은 하면 나도 몰라요. 나도 보면서 아는 거예요. 믿겨요? 자, 이거 수업할 때 애들하고 이거 게임하면 진짜 재밌어요. 자, 딱 반맞기야. 이거 다 외웠니 하면은 애들은 거짓말 하거든요. 예, 외웠어요. 진짜지? 자, 내가 말했을 때 3초 안에 대답을 해야지 돼. 어스, 1, 2, 3, 땡! 일로 와, 팡! 이렇게 되네. 선생님, 무슨 3초가 그렇게 빨라요? 이러는데, 이제 애들도 알 것 같지만 막상 딱 하나만 딱 찍어서 물어보면 막 떠오르지 않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하면은 0.5초 안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 외운 것보다는 그냥 수도 없이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두 분도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 이렇게 좀 되도록 그냥 세월을 낚으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자, 이거 이게 8번이었네. 자, 그러면 오랫동안 알았지만 어떻게 할까요?
despite us knowing, 원래는 having known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us knowing each other 이렇게 가면 돼요. 자, 다음 이거 가볼게요. 7번 I didn't recognize her. 저 곡인데 요거죠? 자, 어떻게 할까요? Despite singing. 저. 아, 이거 아니라. 자, 뭘까요? 그렇죠. Despite me seeing. 이렇게 되겠죠. seeing. 이렇게 되겠죠. 자, seeing인데 못 뺐어요. never 뺐잖아요. never. not never는 빼면 안 돼. 그럼 never나 not은 써줘야 돼요. 어디다 써주죠? 일반 동사들은 앞에다가 don't, doesn't 붙였잖아요. 저것도 일반 동사니까 not이나 never를 그 앞에다 쓰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me never seeing 이렇게 쓰면 돼. 자, 그렇게 me never seeing 이렇게. 자, 6번에 가볼게요. 히터 켰지만, 자, 이거. 자, 명사예요, 명사, 그죠? 명사는, 자, 아까 봤지만, 명사는 주격, 목적격이 똑같아. 소유격, 소유대명사가 똑같고. 그러니까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똑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돼. 명사는. 그럼 어떻게 돼요? Despite, 뭐죠? Despite the heat, the heat, 명사 쓰고, 동사, 동명사. 워준데, 동사가. 비동사잖아요. 이거 원형에 ing 붙여야지. 원형에 ing 뭐예요? being, 그렇죠. Despite the heat being on.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요거겠네요. 자, 뭐야? Despite me, 이게 이렇게 동명사는 앞에 don't, doesn't를 안 쓰고 not이나 never만 써야 돼요. 다 버리고. 그렇죠. 그럼 다시 despite me never speaking 또는 not speaking 이렇게 돼요. 자, 하나만 더 보고 여기서요. 4번. We didn't decide. We decided to invite them to the party. 요거겠네. 자,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Despite us never liking. 그렇죠. Not liking 하든지 never liking 하든지. Not과 never의 차이는 뭘까요? Never! 기억 안 나요? 좀 강력한 거예요. 엄마, 나 용돈 올려주면 안 돼? Never. 죽어도 안 돼. 뭐 이런 정도의 강력한 표현. Not은 안 되라면 Never는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좀. 자, 그 지금까지 1번에서 연습한 것들이 제대로 됐으면 여기에서 뭐 쓰게 하는 거는 너무 쉽게 골라줘야 돼요. 자, 가볼게요. All our careful plans. 주의 깊은, 조심스러운, 이런 계획. A lot of things went wrong. 많은 일이 잘못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주의 깊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자, 뭐 쓸까요? 자, 요거 써야겠죠? In spite of. 왜냐면 이게 명사. 뭐가 뭐하다. 동사가 없어. 주어도 없고. 그래서 명사니까. In spite of나. 이거랑 같은 말이 despite예요. In spite of, despite. 이게 다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We'd plan everything carefully. 모든 걸 조심스럽게 계획했지만 a lot of things went wrong. 일은 잘못된다. Although we planned, we had a plan.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I went home early. 일찍 집에 갔다. I wasn't feeling well.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because 접속사. I went to work the next day. 난 다음 날에 직장에 출근했다. I still wasn't feeling well. 나는 여전히
안 좋았다. 자, 어떻게 할까요? Because 이거 서로 똑같은 거예요. 서로 똑같은데 이거는 전치사, 얘는 접속사. 이 관계하고 똑같죠? 이거 접속사, 전치사처럼. 'Because of' 접속사 들어가야 되죠. 주어 동사니까. 그럼 뭐예요? 여전히 몸이 안 좋아서 갔다. 안 좋았기 때문에 갔다.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출근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야 되는데 여전히 몸이 안 좋았지만 나는 그 다음 날엔 출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Although I still 이렇게 돼 있네. Chris only accepted the job. 자,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를 수락했다. The salary 급여. 그럼 뭐야? 급여 일자리 수락했다. 어떻게 말이 어떻게 들어가요? 크리스 이제 only는 뭐뭐 많이 말해. 크리스만 그 일자리를 수락했다. 급여 아 여기 보니까 뭐야? 어 매우 높으네. 급여가 높아. 그럼 뭐야? 급여 이게 일하다 보면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야. 그런데 뭐가 높아? 급여. 하루 일당이 250만 원이야. 하루 일당이요. 근데 이거는 3일 안에 죽는 사람이 50%야. 할래요? 응? 안 해요? 그래도 배우자는 시켜야겠죠. 나는 못해도. 자기야, 하루를 살더라도, 응? 응. 그렇죠. 아니, 뭐, 그, 저기, 예. 뭐, 저, 왜, 그, 핵폭탄, 아주 원자력 발전소 막 터지고 이런데, 그때 뭐 하루에, 그때 물가로 하루에 60만원씩 일당 줬다잖아요. 그럼 요즘을 따지면은 한, 만 150만원, 100만원. 그럼 뭐 한 두 달만 일하면은 얼마 버는 거예요? 6, 3, 5천만원? 와. 물론 이제, 1년, 아니, 1년, 1, 2년 안에 그 무슨, 그 뭐라 그러죠? 예, 피폭돼가지고 뭐 갑자기 뭐 손가락이 세 개가 되고 막 암 걸리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럼 뭘까요? 이거는 급여는 높았다예요. 그럼 뭐야? 급여 때문에 얘만 그 일을 수락했다. 좀 이게 안 좋은 일인가 봐. 그런데 급여 높았네. 그럼 때문에 뭐예요? Because of the salary. Because of the salary. 명사니까 얘를 써야겠죠. Sam accepted the job. 어 했네. 그 다음에 이거 There was a lot of noise. 잡음이 많았다. I slept very quite well. 잘 잤다. 그렇죠. 잡음이 많이 불구하고 하니까 Although there was a lot of noise.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응용이 되려나? 자, in spite of를 여기다 쓸 수 있어. 자,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In spite of 전치사 there 그렇죠 being 이렇게 써요. there being 자 어떤 사람은 ing 붙이는 거를 참 못 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여기 한 명이 그렇게 이거 읽어봐요. 어떻게 해요? being 저 이것만 해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흉내를 못 내겠어. 다른 사람들도 이상하게 이거를 내는데 없는 소리를 내요. 어 그러니까 빙잉처럼 뭔가 좀 없는 소리를 내요. 그래 기본에다가 잉만 붙이면 돼요. 기본에다가 잉만. 스위밍은 스위밍 되네. 자 그런데 진짜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뭐죠? 그쵸. 스키잉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게 읽지 않아요? 이게 원래 이름이 뭐예요? 스키. 그 다음에 ing 붙이면?
그렇죠. skiing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읽어? skiing. 어차피 이니까 skiing 하는데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특이하게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떻게 했죠? 아, 그러니까 본인도 기억 못할 정도로 스키잉? 아, 스키잉. 하여튼 스키잉 이렇게 읽어요. 스키잉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이거 잘했죠? In spite of there being a lot of noise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I couldn't get a sleep. Go to sleep, get to sleep 다 잠들다 이런 말이에요. 난 잠들 수가 없었대. 아,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니까 because of the noise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여기다가 because로 만약에 넣으면은 뒤에 어떻게 바꿀까요? 주동사 써야 돼. It noise. 그래, 그렇게 말도 안 되지만은 그렇게 자꾸 만들어 보는 거예요. It is noisy 이렇게 하면 돼요. It is noisy. 시끄럽지만 이때 is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 있죠. 시끄럽다, 조용하다, 뭐 난리다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주어를 이렇게 써요. It is noisy. 이렇게 쓰고 시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현재인지 과거인지. 뭐예요? 과거네. 그러면은 It was noisy. 이렇게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위에 답이 있었죠. 저렇게 써도 되고. 자, 이렇게. 자, 이거 연습해보고요. 하나를 더 볼게요.